자, 이제 거기서 네. 어디를 사고 백스윙까지 탑에서 딱 멈춰 보세요. Ready. 스톱. 지금 앞에서 보면 잘 보이진 않겠지만 이거를 대보면 다안 돌았어 얘가. 더. 그렇지. 더. 허리에 힘 빼고. 허리에 힘 빼고. 얘가 이렇게. 그렇지. 이렇게. 이렇게. 지금처럼 돼야 돼. 이렇게. 지금처럼. 그런데 얘가 밀리지 않게. 그렇죠. 요런 느낌으로. 자, 그대로 어드레스도 돌아와서 그 느낌대로 그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오케이. 어드레스하고 백스윙. 하나, 둘, 셋. 오케이. 지금이 좋아요. 딱. 이거를 매일 연습하는 거야. 집에서. 나는 주말에 집에서도 계속 이걸 연습을 해요. 지금 얘가 안 돌잖아, 얘가. 그렇지? 이렇게 돌아야 돼. 천천히, 천천히. 그렇지, 스톱. TV 볼 때도 맨날 요걸 하고 있는 거야. 다시 어드레스. 천천히. 하나, 둘, 스톱. 여기에서, 지금 이 자세에서, 여기도 힘 빼고, 허리 힘 빼세요. 허리 힘 빼시고. 딱. 여기서 골반에도 힘 빼고. 천천히. 그렇죠, 이렇게. 얘가 여기서도 말도 하고 숨도 다쉴수 있고 해야 돼. 여기서 숨을 참으면 갈비뼈 나가고 되게 고생해. 아, 숨을 참으면. 그런데 자, 요렇게 했어. 근데 진짜 실제 내가 쳐보니까 뒷땅이 맞아. 그럴 경우에는 또 다른 처방이 있어요. 다시 어드레스 하고 그 느낌대로 그대로 한번 쳐봐봐요. 어때요 지금? 맞는 느낌이 확 다르잖아. 그러니까 이게 백스윙에 정말 진심이어야 돼. 대충 그냥 이렇게 하니까 뭐난다된것 같아. 근데 얘도 이렇게 붙었어. 몸은 요만큼밖에 안 돌았는데 얘는 이렇게 갔어. 그러면은 탑볼 나고 그렇게 한 저런 공이 나오는 거지. 뱀샷 나오고 오른쪽으로 밀리고 하는데. 지금은 이렇게 드로우가 나는 게 괜찮아요, 지금은. 지금 슬라이스 나는 것보다 이렇게 나는데 계속 저 방향으로 나면 괜찮아요. 백스윙을 좀 많이 하면 저 방향으로 나올 수 있어요. 다시. Ready. 백스윙에 정말 진심이어야 되거든. 좀더 올려잡고, 더. 오케이, 스톱. 오케이. 놨다 잡았다 하지 말고, 자, 여기에서, 얘를 이렇게 잡아도 괜찮아요? 네. 오케이. 지금 딱 좋아요. 백스윙에 진심이어야 돼. 허리에 힘 빼고, 발목에 힘 빼고, 상체 회전 많이 하고, 하나, 둘, 오케이. 다시 어드레스. 준비되면 치세요. 아, 쳐도 되는 거? 치세요. 치세요. 완전 좋아요. 완전 좋아. 자, 저번에 내가 얘기했잖아요. 이런 느낌이 한 700개 있다고. 어제 저녁에 또 다르고 지금 오늘 또 다르잖아. 그러니까 이게 내가 지금 영상이 없어서 그렇지만 집에 가면 이제 나는 오버 나인을 여기가 잘라가지고 짧게 만든 오버 나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갖다가 아, 요 정도 길이 되겠지? 어드레스 하고, 백스윙 쭉 해서, 이 자세. 여기에서 내가 지금 말도 하고 편안하게 있고, 막 이런 자세잖아. 이 자세를 취하는데, 내가 허리에도 힘 들어가지 않아, 목, 팔, 아무 데도 힘 들어가지 않고, 딱 이렇게 자세를 할수 있고, 그냥 그대로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되고, 다시 백스윙 쭉 해서, 이 자세가 되고 다시 돌아오고 이거를 계속 연습하는 거야. 지금도 아무런 힘이 들어가지 않는데 처음에 이걸 시켜본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 되냐면 이 백스윙을 해서 여기까지 딱 올라가잖아. 그러면은 부들부들 떠는 사람도 있어. 말도 못해. 힘들어요. 네. 왜 그럴까? 힘들잖아. 근육? 힘 때문에 그래. 힘을 꽉 주고 숨도 참고 있고. 숨을 잠깐 참는 거야. 왜? 여기서 잠깐 갔다가 금방 내려오니까.
그리고 스윙을 하고 여기서 가서 나중에 후 하고 숨을 쉰다고. 이런 사람들한테 빈 스윙 세 번을 하고 공 하나 치라고 그러잖아. 이거를 딱 두 번만 시키면은 막 거의 한 100m 달리기 한 사람처럼 숨을 쉬어요. 그래서 아, 한 네다섯 번 시키면 아, 나 힘들어갖고 좀 쉬겠다고 그렇게 얘기하거든. 이게 힘들 일이 아닌데 내 자신이 나를 힘들게 만드는 거야. 숨도 참고 있어. 힘도 꽉 쪼그려. 나 어떻게 나 지금 참 말아. 말도 못 한다고. 그래서 옛날에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런 설명 없이 그냥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이나 루틴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짜장면 하면서 뭐 이렇게 쳐라, 그렇게 말을 하면서 치라고 하잖아요. 뭐 세 글자를 얘기를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야. 요즘에는 그런 게 없는데, 나 같은 경우에는 하나 둘 셋에 치라고 그러잖아. 그 내가 얘기를 한단 말이야.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렇게 말하면 치면 내가 숨을 내쉬는 거잖아요, 말을 할 때. 아, 맞네요. 네. 말을 하면서 숨을 들이쉴 수는 없단 말이죠. 근데 말을 안 하면 숨을 꼭 참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참고 있으면 안 돼. 내가 숨을 내쉬지 않더라도 여기 기도를 닫아놓고 여기를 모가지를 꽉 막아놓고 숨이 들어가지도 않고 나가지도 않게 하면 이 갈비뼈가 나가는 거야. 그 다음에 스윙을 하고 나면 단 한 번의 스윙을 했지만 내가 숨이 찬 거야. 왜냐? 숨을 안 쉬었기 때문에. 계속 숨을 쉬어야 돼. 계속 얘기를 하면서 스윙하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렇게 쭉쭉 뻗어가면서 목에 힘 빼고 허리에 힘 빼고 발목에 힘 빼고 손목에 힘 빼고 그대로 얘가 가는 대로 그대로 가게 팔, 왼팔 위주로 쭉 뻗어갖고 치면 똑바로 가요, 그냥.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그쵸? 그 드라마에서 보면은 뭐 죽일 마음이 있었으면 살인죄, 뭐 다치게 할 마음이 있어서는 무슨죄 이렇게 하잖아. 이것도 마찬가지야.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전혀 결과가 다른 게 나오는 거지. 나는 진짜 백스윙에 진심일 거야. 난 여기를 정말 잘할 거야. 이때 힘을 주지 않을 거야. 팔도 쭉 어느 정도 펴고 있을 거야. 상체도 많이 돌릴 거야. 다시 해봐봐요. 하나, 둘, 스톱. 오케이. 아, 지금이 딱 좋아요. 그런데 약간 이렇게 되면 더 괜찮을 것 같아. 오케이. 그 다음에 치고 나가보세요. 숨 쉬고. 지금도 힘이 들어갔네. 하나, 둘, 얘기해보세요. 하나, 둘, 셋. 오케이. 다시 천천히. 하나, 둘, 셋. 자, 지금은 이 발에 신경 좀 써봐봐요. 발이 너무, 아니. 발이 너무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거든? 아, 왔다 갔다 하지 않게. 그게 이제 발목에 힘 빼고 이 골반이 임팩트 때 왼쪽으로 빠지지 않게 제자리에 있는다. 골반을 왼쪽으로 다 돌리지 않는다. 하나, 둘, 셋. 오케이. 무릎 붙이고. 스톱. 끝. 오케이. 딱 요 모양. 정말 좋아. 하나, 둘, 셋. 오케이. 좋아요. 그대로 한번 쳐보세요. 특히 손목에 힘 빼고. 네. 오른손 그립 올려잡고. 꽉 잡지 말고. 오케이. 좋아요. 그대로 백스윙. 하나, 둘, 셋. 오케이. 이게 정말 좋은 거예요. 봐봐, 147이 그냥 나가잖아. 이게 왜 좋냐면 지금 세 개를 쳤는데 이 구질이 똑같이 나왔어. 이게 정말 베스트야, 이게. 자, 저거를 지어볼게요. 타구분석 초기화를 하고. 오케이. 자, 됐어요. 이제 새로 저기가 나타나겠지? 그럼 여기다 놓고 뒤에서 하나, 둘, 셋을 외치면서 목, 허리, 발목, 손목의 힘을 빼고 백스윙에 진심이게 말을 하면서 하나, 둘, 셋. 오케이, 좋아요. 다시
하나 둘 셋. 오케이 좋아요. 다시 한 번만. 하나 둘 셋. 오케이 좋아요. 그대로 치는 거예요. 난 왼손 왼팔로 할 거야. 그대로. 하나 둘 셋. 다시 뒤로 빈스윙. 빈스윙을 하는데 뒤로 갔다가 이제 이런 느낌으로 하나 둘 셋 뒤로도 스윙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양쪽 스윙 다 하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하나 둘 셋 뒤로도 하나 둘 셋 다시 뒤로 하나 둘 셋. 오케이 그대로 바로 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다 그냥 이렇게만 치면은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게 오비 해저드 탑볼 이런 게 안 난다는 거야.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절로만 가. 얘를 뭐 내가 후드로 까겠다, 아 이게 뭐 슬라이스 하면 어떡하지, 다른 데로 가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하지 말고 나는 여기서 이것만 잘하면은 내 공은 절로 그냥 간다. 그 생각만 하는 거야. 계속 빈 스윙할 때도 딱 그 생각만 하는 거야. 하나 둘 셋 뒤로 스윙. 하나 둘 셋 뒤로도 친다는 생각으로 해야 돼. 하나 둘 오케이 셋 다시 한 번만 힘 빼고. 오케이 하나 둘 셋. 지금 알려드린 게 연습장에서 아니 평소에 내가 훈련하는 연습 루틴이야. 계속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필드에 가서 칠 때 이거를 빨리 적용을 하는 거야. 빨리 내 공이 여기 있어. 아 그래 다른 사람들 뭐 각각 다 흩어져 있고 아니면 근처에 있든가 맨 뒤에 있는 사람이 먼저 치든 준비된 사람이 먼저 치는데 나는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내가 시간을 많이 안 써야 다른 사람들한테 시간을 많이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준비를 해야 돼. 그게 머리 올리러 가거나 필드를 많이 안 가본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 지금 내가 칠 타이밍인가? 그걸 몰라 잘. 그래서 그냥 오물쩡오물쩡 하고 있어. 야 빨리 쳐. 아 나 치는 거구나. 그때 이제 준비하고 뭐 백스윙하고 아니면은 그런 거 안 하는 사람은 그 내가 쳐야 되나? 그럼 바로 들어와서 한단 말이야. 주위에 사람이 있나 없나만 확인하고 내가 빨리 이거 준비를 해놔야 돼. 계속 내 공이 여기 있잖아. 내가 저쪽으로 친다라고 하면 이 사람이 어디 있고 카트가 어디 있고 캐디가 어디 있고 다 보고 아 저기가 핀 위치다. 근데 저 사람들 저기 있지. 주위에 아무도 없으니까 내가 스윙을 해도 닿는 게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이걸 되게 조심을 해야 돼요. 그래 놓고 계속 그렇지 이렇게 백스윙. 아 근데 여기 할 때 아 내가 허리 좀 힘이 들어가는 것 같아. 팔이 좀 이렇게 당기는 것 같아. 헤드 무게를 좀 못 느끼는 것 같아. 계속 해보는 거야. 계속 이렇게 하나 둘 셋 그러면서 계속 쳐다보는 거지. 그렇지만 그렇지 나는 여기서 힘을 주지 않고 쭉 뻗어가지고 이렇게 칠 거야 라고 해서 쳤어. 그럼 바로 들어가서 그 느낌대로 그냥 바로 쳐버리는 거지. 항상 나한테 주어진 시간은 그렇게 많지 않아. 빨리 다 준비를 해놓고 그 다음에 칠 준비를 해놔야 돼. 계속 숨도 쉬고 계속 하는 거야. 지금도 이제 빈스윙 두 번을 하든 세 번을 하든 하고 바로 쳐보세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오케이 하나 둘 봐봐 얼마나 좋아. 150 넘게 나가잖아. 아무런 힘도 들이지 않았어. 그냥 그 지금 오늘 한 거는 이 허리에 힘 빼고 백스윙을 조금 더 많이 했다. 그것밖에 없단 말이야. 하나, 둘, 셋. 지금 백스윙 양이 적어.
하나, 둘. 그렇지, 오케이. 뒤로 스윙, 뒤로 빨리. 응. 뒤로도 스윙. 오케이. 좋아요. 백스윙이 급해지면 안 돼. 지금도 살짝 급했어, 백스윙이. 약간 빨리 쳐야겠다는 생각으로 백스윙이 여기서 한, 내가 볼 때는 한 85% 정도 되고 그 다음에 급하게 내려온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좀... 제 문제점이 그거더라고요. 이제 슬로우 그거 연습장에서 보면은 백스윙 탑에 올라가기 직전에 이미 다운스윙을 시작하는 느낌? 그러니까 잠깐 멈춰야 되죠, 어쨌든 탑에서.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백스윙이 덜 된 상태에서 다운스윙을 시작을 한 거고. 아, 맞아요, 맞아요. 네, 백스윙이 덜 된 거야. 그러니까 충분히 허리에 힘을 빼고 충분히 얘를 이렇게 다 돌려줘서 백스윙을 할 필요가 있는데, 얘는 가서 한 어느 정도 됐으면 벌써 얘는 올라갔는데 얘가 내려오고 있단 말이야. 준비를 네. 그게 왜냐면 얘를 빨리 돌릴라 그래서 그래. 왼쪽을 너무, 몸을 왼쪽으로 너무 빨리 돌릴라 그래서 그렇단 말이야. 다시 한번 얘기하라는데, 내가 몸을 왼쪽으로 돌리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쳐도 얘는 다 돌아가거든요. 어제 영상 보여줬잖아. 치고 나서 이 골반이 딱 여기까지만 돌고 얘 팔만 가도 스윙이 다 된다고. 지금 이렇게 왼쪽으로 많이 휘는 것도 내가 골반이나 상체를 너무 왼쪽으로 많이 돌리려고 그래서 그래. 딱 적당히 돌린 상태에서 허리 힘을 빼고 스윙을 했을 때, 이렇게 했을 때 내 명치가 이쪽을 다 보고 있으면 안 돼. 약간 이렇게 보고 있는 상태에서 치고 나서 어깨가 밑으로 내려와서 이렇게 올라가면은 훅이 안 나요. 완전 똑바로 가. 그러니까 요번에 상체를 지금도 왼쪽으로 완전 다 도는 거야. 다시 백스윙 하고 천천히 갔다가 내려가서 맞았어. 그다음에 여기서 쭉 나갔어. 네. 그렇지, 딱 요 정도만 딱 적당하다. 그렇지, 이렇게까지, 이렇게까지 하라고. 이렇게까지만. 그래놓고 가만히 있어요. 상체 돌리지 말고. 어, 이렇게 접으면 끝나잖아. 그럼 얘가 지금 나를 보고 있는 느낌이잖아. 근데 평소에는 그 명치가, 그렇지, 이렇게 보고 있단 말이야. 여기까지. 그럼 이렇게 보면 안 돼. 왜 그럼 그렇게 보지 말라 그러냐? 그 명치가 나를 보고 있다고 생각해도 여기까지 돌거든요? 근데 여기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이까지 도는 거야. 아, 이렇게? 네, 그렇게 돈다고. 그렇게 돌면 안 되니까. 그런 느낌으로 해봐요, 아마. 하나, 둘, 셋. 오케이, 지금 완전 좋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왼쪽으로 안 가죠? 네. 자, 다시 얘기하는데 마음먹기 따라 달라져요. 네. 후드로 깔 거야. 치고 나서 왼쪽으로 몸을 다 돌려갖고 피니쉬를 할 거야. 이렇게 하면 공이 왼쪽으로 가는데, 피니쉬를 하는데 얘가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약간 요런 느낌에서 옆으로 해서 옆으로 쳐다보고 있다 요런 느낌으로 하면 괜찮다고. 네. 이렇게 봐봐요. 여기서 이런 느낌이 아니고. 그렇지, 그런 느낌으로. 마지막에 돌리지 말고. 오케이. 그렇게 마무리. 좋아요. 한번 해보세요. 그런 마음으로 하면 왼쪽을 안 간다니까? 아예 팔을 여길 보고 자리 잠깐 접는 날. 네, 맞아요. 네. 근데 왜 그런 게 자꾸 생기냐? 영상이나 이런 걸 보면은 막 얘를 빨리 돌리라고 한단 말이야. 골반을 빨리 돌
돌려야 멀리 간다라는 영상이 있으니 얘를 빨리 돌려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얘가 이어졌잖아. 그러니까 얘도 많이 도는 거야. 그러니까 골반이 왼쪽으로 많이 빠져버리면 발이 이렇게 날로 쓰게 돼 있어. 날로 쓰면 중심을 못 잡아. 피니쉬를 할 때 이렇게 뒤로 무너져요. 맞아. 네. 그럴 때가 있어. 그러니까 지금 몸을 왼쪽으로 다 안 돌리면은 내가 이렇게 잡을 수 있거든. 중심을. 그런 느낌으로 비누싱 두 번 하고 다시 한번 치는 거.